미국이 수입자동차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지 그 의도를 따져봅니다.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긴급 토론회를 열어 5.18 참회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태극기 부대, 병역 의혹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적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망신 주는 게 이렇게 조직적으로다가 하는지는 나는 몰랐죠. 전국 곳곳에 무허가 업체가 불법 방치한 폐기물과 쓰레기가 65만 톤에 달합니다. 이곳에 야적된 산업 폐기물은 모두 750톤으로 처리 비용을 떠안은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일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는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이 10% 넘게 인상됩니다. 교통비가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흘 남짓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이 하노이로 가기 위해서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전과 의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치열한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물론 협상의 당사자로서 희망을 찾기 위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재 완화, 평화 메커니즘이란 발언이 먼저 나온 건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오늘은 유지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에 비중을 둔 언급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CBS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실행 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최우선 순위로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지금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며 검증 문제 선결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외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e'll certainly talk about how we foster reduce tension, reduce military risk, take down that risk so that we can get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as well.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데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2차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을 정식 의제로 다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말 2차 회담 준비팀을 아시아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협상 당사자인 국무부 수장의 생각이 희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의회 쪽에서는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상원의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성급하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성급한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한국의 은행과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로버트 메넨데즈 등 공화민주 상원 의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발송한 편지에서 두 의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한국도 공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두 의원은 남북 미북 간 외교상 진전 정보가 달라서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에 있다며 성급히 대북 제재 완화를 할 경우 일어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상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양보를 하려는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성급한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90일 안에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철강처럼 만약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최대 100억 달러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여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가 미국 관련 산업의 신기술 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난해 5월 지시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미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WTO 체제 시작 전인 1962년 만들어진 낡은 법을 동원해 지난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수입차에도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 위한 법적 근거를 의도한 것이란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We tax them practically nothing. We can't send our cars. And if we do, they charge many, many times the tax that we stupidly don't charge.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실업 등 부작용을 낳고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동맹국 간 결집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된다는 건지 또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먼저 자동차 수입이 안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요, 이 전성기 때 전 세계 자동차의 약 85% 정도를 생산을 했었죠. 예.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내수 시장도 이 수입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 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인 자동차 산업은 이 중산층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완성차를 직접 수입하거나 해외 업체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해서 파는 그걸 합치면은 절반 이상이 외국계예요. 그 미국에서 한 1,720만 대 자동차가 팔리는데 그 절반 이상이 이제 외국계가 판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빅3가 아닌 이 외국계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예, 이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어느 나라든 산업의 핵심 분야인데 이 미국의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조금 억지스럽게 들긴 합니다만 관세 장벽으로 미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면 어쨌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혜택을 보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세를 맞는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지면 이 포드 같은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면 미국인들의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이 쌍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수출 대수인 99만 516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41만 1,235대를 미국에 수출했고요. 기아차도 수출량 상당수를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자, 한국 GM과 르노삼성은 이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또 관세 폭탄 맞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만약에 관세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약 10만 명의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타겟이 이 유럽연합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차가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시사했는데요. 예. 다만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등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물론 환경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더니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찍어내기 표적 감사를 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상부기관인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감사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감사 대상은 상임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 등 임원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국내외 출장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2월 20일부터 무기한입니다. 검찰은 문건 초안에서 사표 낼 때까지 무기한이라고 적혀 있던 사실을 확인해 사실상 표적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 압수수색에 당시 산하기관 임원진 사표 제출 현황이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확인했지만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감사 실무자와 문건을 작성한 환경공단 감사팀 직원 등을 소환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검찰에서 수사받은 내용이라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검찰은 사표 제출 강요에 김 전 장관 외에 더 윗선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당시 환경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산하기관의 임원들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감사가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 같은 망신 주기식 감사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김현민 전 상임감사 등에 대한 감사를 한 건 지난해 2월. 환경관리지부 노조 측에서 임원진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고 당시 환경부 차관에게 언급한 게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차관과 노조 측 관계자 등은 기강 해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배경부터 논란이 되는 상황. 김 전 감사는 업무 추진비로 군내 식당 식권을 산 것에 대한 무리한 감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수비로다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고 부호 직원이 나한테 친절한 주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 망신 주는 거야 망신. 사퇴 압박에 사표를 제출하고 난 뒤에야 이른바 표적 감사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표 쓸 때까지 이게 분위기는 이제는 그렇게는 알았지만서 이렇게 조직적으로다가 하는지는 나는 몰랐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담긴 산하기관 임원은 24명. 일부는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도 자신이 블랙리스트 최대 피해자라고 토로합니다. 환경부에서 일체 어떤 거를 모든 거를 다 잘랐어요. 자르고 비서도 자르고 환경부가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마쳤지만 지속적인 감사와 업무 배제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시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없애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180도 달라졌죠. 야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는데 심상치 않은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파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의 첫 국정감사.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경부의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 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관행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폐청산 TF나 이런 곳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해서 결과들은 다 공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1년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의 관련자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상대방은 장관의 말을 부탁으로 들었을까요? 사표를 또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주고. 사실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런 워딩이죠.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사표 제출 현황이 최소 5차례 이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정국의 뇌관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안 된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2심에서 선고받고, 공무원 10명이 수사 의뢰, 68명이 징계 조치 등 문체부도 큰 여진을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번 의혹에 청와대는 소극적입니다. 진상규명이란 말 대신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확인해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환경부가 표적감사를 한 정황을 잡으면서 김은경 장관의 책임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그 윗선이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당초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많이 내려 시내 곳곳은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이제 눈은 그쳤습니까? 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지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린 눈에 노면이 젖으면서 퇴근길이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오늘 새벽 5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는 1에서 3cm가,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적설량을 1cm 정도로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눈구름대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적설량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한방눈에 눈길 사고도 많았다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출근길에만 10건이 넘는 눈길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교 부근에서 22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며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 55살 김모 씨와 택시기사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림픽대교 마곡 부근에서는 오전 6시 30분쯤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오전 7시 50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인력사무소 승합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37살 러시아인 A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도로가 얼며 미끄러울 수 있다며 내일 아침도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시인 고은 씨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주장 한 가지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성추행 피해 주장에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시인 최영미 씨가 발표한 시 괴물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는 등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문단 내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고 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오늘 시인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으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일기 등에 담긴 정황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블로그를 통해 제기한 2008년 술자리 성추행은 여성 동석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허위로 판단하고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공익성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고은 시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비판을 받아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뒤 법정심판대에 다시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무려 세 번째 받는 항소심 판단입니다. 2012년 1, 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판결 확정이 지연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범행 뒤에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세 범죄에 대해선 포탈세액 약 7억 원을 모두 국고 반환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음주 흡연 등 재벌 특혜 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60대 남성이 국회를 비판하며 분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보좌진이 이 시민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 잔디밭, 흰색 차 한 대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에 타는 순간 60대 남성이 차로 뛰어듭니다. 이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었고 근육과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7급 비서가 자신의 SNS에 분신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국회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사진을 올린 뒤 동물을 불에 굽는 것에 비유하며 조롱했습니다.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 라는 글도 썼습니다. 글을 지우긴 했지만 분신을 시도한 이 시민이 극우파인 줄 알고 썼는데 아닌 것 같아서 내렸다는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비서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유구무원이라며 해당 비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시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처럼 폐기물을 마구 방치해 놓은 무허가 업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양만 6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비닐 포장에 덮여 있는 드럼통과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긴 휘발성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곳에 야적된 산업 폐기물은 모두 750톤으로 무허가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려다 적발된 것들입니다. 환경부는 불법 방치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을 군산 공공처리장으로 옮겨 보관해 왔습니다. 업체는 환경부 적법 처리 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소각장으로 반출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터. 플라스틱 등 폐기물 더미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조폭까지 낀 일당들은 김포는 물론 이천과 광주 등에 돈을 주고 빌린 남의 땅에 폐기물 4만 5천 톤을 버렸습니다. 시작하자 새벽에만 이제 온 것 같더라고요. 환경부는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65만 톤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에게 처리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서 불법 투기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특히 폐기물을 불법 업체에 맡길 경우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700만 원 올리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앨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고려시대 철불 등 서울시 지정문화재 석점이 5년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는 이 문화재들이 사라진 것도 4년 동안 몰랐습니다. 서울시는 지정문화재 관리에 연간 5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당한 어깨와 깊은 표정이 눈길을 끕니다. 앉은 높이가 118cm에 이릅니다. 서울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고려시대 초기 철불입니다. 지난 1999년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 결과 3년 전 경매에서 20억 원에 낙찰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선시대 탱화 등 지정문화재인 불교미술품 두 점도 2014년 경매 이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4년 동안 몰랐습니다. 서울자분이 신고를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기는 해요. 뒤늦게 문화재를 찾아 나선 서울시는 엉뚱한 경매 업체에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미타 괴불도는 저희랑 거래 이력이 없어요. 저희 거 아, 아닌 것 같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584개입니다. 이 가운데 82개만 서울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나머지 502개는 3년에 한 번씩 소재만 파악합니다. 사실상 개인 거는 뭐 저희가 뭐 전체 국유화하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관리하는 건 힘들고요. 서울시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1년에 50억 원에 이릅니다. 11억 원이 들어간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리 시스템은 4년째 개발 중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시간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고 미터기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전국의 시외버스 요금이 또 10% 넘게 오른다고 합니다. 어려운 서민 가계부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외 고속버스는 현재 23,000원. 그런데 다음 달부터 1,800원 올라 24,800원이 됩니다. 서울에서 광주는 1,300원, 서울에서 속초는 1,8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10.7% 인상합니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인상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요금은 평균 12.2% 오릅니다. 유류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로 버스 업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버스 업계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20% 이상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비슷한 폭의 인상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황. 대표적 관리 물가인 교통비는 그동안 정부가 어렵사리 묶어왔지만 이제 도미노 인상에 접어든 겁니다. 줄줄이 오르는 교통비에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음식값도 다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고속버스나 지하철 뭐 다른 뭐 저 항공기 이런 거 뭐 비행기 값도 다 오르고 이러는데 학습
학생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요금이 부담되니까. 교통요금의 잇따른 인상에 소비자 물가도 들썩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짐작들은 하시겠습니다만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56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을 채워도 1000건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작년의 10분의 1 수준, 그야말로 최악의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2013년 이후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안정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거래가 끊겼다는 건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어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11월 전용 85제곱미터형이 두 건 거래된 이후 거래가 끊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절벽에 애같합니다. 저희는 매매는 10월에 끊겼어요. 반대쪽에 그걸 한 4분 정도 되는데 네, 그쪽도 일단 매매가 전혀 없고 저기는 벌써 가격이 좀 다운된 걸 알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납니다. 지난해 11월 만 건에서 3,500건으로 급감한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이번 달에는 582건이 거래됐고 중구와 광진구는 각각 6건과 8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2월에는 11,100여 건이 거래됐는데 이번 달이 아직 절반쯤 남은 것을 감안해도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거래 절벽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4월에 예정된 만큼 수요자는 매입 시기를 더 뒤로 미룰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 급등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당분간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몇 년 전이었죠.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제기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체 절반 가까운 세대에서 난방비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다른 집들은 반대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별 난방비만 15만 원.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겁니다. 아니 우리 평상시에 쓰는 그 양이 있는데 아니 먼저는 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15만 몇 천 원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난방비 폭탄을 맞은 건 A씨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전체 2,256세대 중 911세대가 난방비 영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를 포함한 1,200여 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검침기로 난방 사용량을 확인해 난방비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검침기가 꺼져 있는 세대는 난방을 사용하고도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걸 조사해서 내게끔 해야지 될까요? 몇 해 전부터 계량기 고장 등 노후화로 난방비 영원 세대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관리소 측이나 난방비 영원 세대들 모두 쉬쉬했습니다. 영원 세대가 있다는 건 모르셨던 거 같아요. 알지, 알았지. 다 알지. 알았는데 이제 바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관리에서 다 알고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했다고 대표 사람들. 문제가 불거지자 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은 오는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간의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첫 TV토론이 오늘 있었습니다. 누가 보수 재건의 책임자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TV토론에서 보수 몰락의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그때부터 보수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기운 것은 2016년도 총선에서 공천파동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오 후보는 황 후보 아들이 군대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직도 이례적으로 두세 번 바뀌면서 점점점 편안한 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기흉이라고 하는 그런 저 질병을 앓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인쇄소에 종이가 날리고 종이가라고 날리고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데도 황 후보는 빅텐트와 통합을 주장했지만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빅텐트 다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후보는 황교안 대표 체제라면 대한애국당만 동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품어안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18 발언 논란에는 황 후보와 오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김 후보는 5.18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며 다만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정한 그 5.18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일부 극우 세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여야 4당이 힘을 합쳐 새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4당 의원들은 먼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자유한국당을 성토했습니다. 저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출마를 변명해서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 다운 겁니다. 5.18이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한국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에서 규정했는데 한국당이 이마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하지 않는다면 4당이 힘을 합쳐 새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아버님 사진을 수구 반동적 집단인 한국당 사무실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기관장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거 칼찬 순사에서 시작한 경찰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회가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과거 칼찬 순사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그 토론을 하셨고. 하지만 법 통과에 앞서 검찰은 여전히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오해라면서도 경찰 비대화는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권력기관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과 권력기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지시할 것이 아니고 야당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권력기관장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장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호명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의 남성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잘생긴 청년 나르키소스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한 듯이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죠. 이건 2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의 한 저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저택에서 주피터 신이 여왕 레다를 임신시키는 장면이 담긴 벽화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두 그림 모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색감과 형태가 매우 온전하게 보존이 됐죠. 이 폼페이 유적지는 발굴이 끝나면 일부를 관람용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스타급으로 활약하는 한국인 가수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킨다는데 박소영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단 한 곡의 노래로 프랑스 오디션에서 세계적인 가수 미카의 극찬을 받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발이고요. 유발이는 국내에서 밴드로 활동하며 음반을 발표한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프랑스에서 더 유명합니다. 그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아닌 국내 활동을 선택하고 첫 솔로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예진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일렉트로닉 뮤지션입니다. 2년 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알린 뒤 영국 BBC와 미국 음악 잡지에서 인정받은 실력파 뮤지션입니다. 지난해 북아메리카 투어와 유럽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영국 BBC가 2018년 올해의 소리로 꼽은 데 이어 유명 축구 게임 FIFA 2018도 이들의 곡을 배경음악으로 썼습니다. 8인조 다국적 밴드 슈퍼올가니즘의 서브 보컬은 한국인 소울입니다. Hello, I'm Seoul, and we're three apes of superorganism. 방탄소년단이 독주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실력파 뮤지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여자 골퍼 박결 선수는 돋보이는 외모 덕분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뉴스로는 자주 접하지 못하셨죠. 프로 데뷔 4년 만이자 106경기 만인 지난해에야 감격의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외모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화려한 주목을 받으며 그해 프로 무대에 입성한 박결. 프로 첫 승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년 동안 준우승만 6번. 조각 같은 미모로 미녀 골퍼, 필드 위의 인형 같은 별명을 얻었지만 우승이 없었던 탓에 팬들의 비아냥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당연히 좋긴 한데 우승이 없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 마음을 비웠던 지난해 10월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마지막 날 8타 차를 극복하고 프로 데뷔 후 106경기 만에 감격적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첫 우승이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왔어가지고 4년 동안 좀 힘들었었던 생각들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박결은 지난해 페어웨이 안착률 84.6%로 전체 2위, 평균 퍼팅 수도 13위로 정교한 쇼트게임 실력을 지녔지만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233.7야드로 일명 짤순이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앞두고 비거리 늘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스윙을 되게 많이 고치고 있는 편이에요. 비거리를 늘리려고 그런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금왕 등극을 목표로 내건 박결. 외모가 아닌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진정한 골프 여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중국 선전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모두 12개 코스를 거느려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골프클럽으로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보다 2배 반이나 큰 30개 코스의 골프장을 서해안에 짓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래 새만금의 운명은 기구했습니다. 농지, 산업기지, 국제기업도시, 레저단지까지 온갖 구상이 다 나왔지만
10조 원 투자 끝에 남은 건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빈 매립지뿐입니다. 사업 타당성보다 표를 얻겠다는 정치 논리가 앞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10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 단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며 국제공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공항은 15곳 중에 10곳이 만성적자에 빠져있는 형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영남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청와대는 여론 수렴 차원이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대통령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반겼습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갈등에 멍들었던 사업입니다. 영남이 둘로 갈려 상경 삭발 시위까지 하며 유치전을 벌였죠. 정권은 정권대로 선거 때마다 마른 섭에 불을 붙이듯 신공항 공약을 내걸곤 했습니다. 결국 외국의 타당성 조사를 맡긴 끝에 백지화해서 겨우 불을 끈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곧 김해공항 확장에 착수할 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SOC 사업을 토목적폐 사업처럼 여겼습니다. 4대강에 20몇조 원을 퍼붓느라고 산업 투자가 부진했던 탓에 지금 고용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벌이는 24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만 해도 그 가운데 20조 원이 SOC에 들어갑니다. 공항에, 철도에, 도로에, 개발 시대의 전매 특허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파노라마처럼 다시 펼쳐지는 걸 모두 의문스러워합니다. 그런 의문들이 모두 괜한 걱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2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똑고인 신공항이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아침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하얀 설경은 참 아름다운데 빙판길이 문제입니다. 특히 내일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모레도 강추위가 예상돼 계속해서 눈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일 낮에는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옷차림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이번 주말 공기 상태는 무난하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눈이 왔지만 건조특보가 해제되기엔 부족했습니다. 대기가 계속 건조한 만큼 화재에 주의하시고요. 눈은 오늘 밤 다 그치고 내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창원 7도 등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눈이나 비가 지난 뒤에는 추위가 많이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